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오랜만에 오니까 좀 지루해서 한번 변형을 좀 줘봤습니다. 자,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많이 보내주시고요. 사연은 되도록이면은 정성 어리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훨씬 도움이 되고요. 다음 주 방송될 사연이 어마어마하게 긴 사연이어가지고 다음 주도 많이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나오는 메일 주소 이용해서 사연 보내주십시오. 자, 지난주 방송 댓글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희망있음님, 저는 종부세는 없애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종부세 내본 사람인데 집값도 못 잡고 부자세도 아니고 종부세 안 내는 사람들의 배 아프니즘만 채워주려는 세금이라고 봅니다. 종부세 내는 사람에게도 묻고 살펴야죠. 안 내는 사람 말만 들어서는 안 되죠.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지만 너무 길어져서 그만. 네. 아, 그 뒤가 궁금한데. 아, 그러니까요. 궁금한데요. 저도 종부세 안 내는 사람으로서 왜 없앴으면 좋겠다고 주장할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억울할 수도 네. 있는 느낌이 그럴 수 있는데 드나요? 그게 그 세금의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면 불로소득에 대한 그 네. 세금을 더 크게 매기고 네. 그리고 그 토지나 토지에 대한 이제 공유 개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세금으로 네.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내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1가구 1주택? 1가구 1주택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지금,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주택 가지고 네.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이 이제 돈을 매기고 지금은 요 정도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있는 세금의 그 정책만큼만이라도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은 네, 저는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만하셔가지고 더 이상 논박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조금 더 달아주시면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슈님. 극단적이게 되는 이유, 무식하거나 일상이 무료하거나 그래서인 것 같아요. 자극적인 것에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네, 제이리님, 무식하면 극단적이다 라고 이렇게 한 줄 정리해 주셨습니다. 정경용님, 극단을 정치에 적용한 그놈이 증폭시키지 않았나요? 네, 지금 저희가 극단주의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생각해 오셨던 것들을 댓글을 달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뭐 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무식하면 극단적이란 말은 또 얼추 맞죠. 그래서 우리 통속적으로 하잖아요.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 잘 모르니까. 그래서 누가 떠오르잖아요. 그 말 딱 듣는 순간. 네. 아, 그래서 그 놈이 극단적이구나. 그렇게 연결되면 이해가 되는데요. 이거는 어떠세요? 그 일상이 무료한. 그러니까 아, 그래서 자극적인 것에 관심 극단적이라기보다 이제 자극적인 걸 찾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거랑 이제 헷갈리신 것 같네요. 근데 무료하면 보통 이제 권태라고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하거나 뭐 또는 삶의 목적을 잘 찾지 못했을 때 그때 권태가 오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해결할 방법은 사람답게 살면 되는데 그걸 하기 힘든 조건에서는 보통 쾌락에 빠지죠. 네. 그것도 아주 강한 쾌락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권태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래서 무료하면 강한 자극을 찾는다는 점에서 그걸 더 극단적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다루는 극단주의는 다른 의미죠. 그거는 조금 다른 네. 의미긴 하죠. 그거는 이어서 이 방송 중반부터 이제 극단주의에 대해서 다룰 거니까요. 좀 더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회 분석을 시작할 건데요. 오늘 있었던 일 하나만 한번 여쭈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원래 최일병특검법이랑 방송사법 통과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방송 촬영을 7월 2일 날 하고 있습니다. 2시부터 본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은 통과가 됐고 국힘당 뭐 반발하고 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못 나오게 막고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희 이제 궁금한 게 최일병 특검이나 이런 게 다시 통과가 되면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할 거잖아요. 그렇겠죠. 안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네. 그러면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야당이 다시 네. 또 입법을 할 건지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특검을 재발의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이번에는 이탈표가
예전보다는 좀 적게 나와도 되잖아요. 8표인가요? 8표만 나오면 되잖아요. 예전에는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8표 정도면 어떻게 해볼만 하지 않냐 해서 시도하는 측면이 좀 있죠. 그래서 기대한 대로 또 공언한 대로 안철수라든가 이준석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한동훈은 숨어서 한동훈 의원이 아닙니다. 아, 의원이 아니군요. 한동훈 자기 지지하는 이제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동훈 라인을 동원해서 윤석열 특검을 윤석열 연맥이자 네. 지금 윤석열 조져야 된다. 뭐 네. 이렇게 생각해서 또 취재하면 8표 이탈 정도가 나온다면 통과돼 버리니까 될 수도 있겠다. 통과되면 윤석열은 완전히 세대는 거거든요. 그럼 국힘당에서는 그냥 윤석열을 날릴 각오로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봐야 되겠네요. 국힘당도 생겨난 게 아니라 원래 있었어요. 있죠. 근데 용기 있게 던지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무기명이잖아요. 김영임은 또 윤석열이 그걸 촬영할 테니까 누가 투표하는지. 근데 무기명이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예, 이게 또 수박들한테도 좋은데 나쁜 짓 할 때. 네. 또 이렇게 윤석열 네. 살짝 날릴 때 예, 숨어서 날리는 네. 자객들한테도 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네, 무기명이 또 장단점이 있죠. 네, 그래서 또 뭐 사회 분위기도 고조되고 그러면 통과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통과되면은 3개월인가 그 특검 그 기한이 그 네. 3개월 안에 다 결론 결판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의 수사 외압을 했다는 게 사실이 밝혀지면 바로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름을 지금 야당에서는 전략을 짜고 있는데 만약에 재의결도 부결이 되면은 그 이후엔 또 입법을 할 건가? 저는 그런 건 또 궁금해요. 또 입법을 하든 거리로 나오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왜 윤석열이가 계속 거부해서 국회를 네. 아니, 3년 내내 거부하는데 계속 그것만 반복. 그럴 수도 있잖아요. 죽어라고 입법만 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회가 욕을 먹겠죠. 그러면 이제 국회 쪽도 의회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장외에서 해결하는 쪽으로 네. 가든가. 결단을 좀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만 반복하는 것도 국민 입장에서는 답답하게 보일 그러니까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할 수가 있어요. 안 될 거 뻔히 아는데 네, 그렇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7월이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 상당히 논란이었는데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로 거기 안에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해서 윤석열이 이태원 참사는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좌파 언론들이 이태원으로 사람을 몰리게 만들었다라는 말에 이어서 하나가 또 폭로가 됐어요. 이태원 참사 이후 국힘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상민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윤석열에게 보고를 했는데 이거 어떤 새끼가 올렸어? 라고 하면서 경로를 한 다음에 여의도 연구원장이 잘렸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즉각 왜곡이라고 반박을 했고요. 국민들은 윤석열은 뭐 이러고도 남을 놈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대통령실은 아주 급발진을 했습니다. 사실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가능성이 네. 높다고 봐야죠. 뭐 김진표가 이렇게 아주 용감한 사람도 아닌데요. 없는 사실을 써서 네. 나중에 뭐 고소고발 당하고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거는 사실이니까 썼겠죠. 네. 자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김진표가 그때 왜 얘기를 안 하고 이거를 묵혀놨다가 그러게요. 이제 와서 회고록으로 썼을까 하는 거 보면 좀 뭐랄까요 짜증나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김진표한테 더 화를 냈어요. 네, 왜 그 자리에서 그러면 그때 얘기를 왜 안 했냐고. 그때 나와서 이 얘기를 했다면 그렇죠. 훨씬 그 사회적 분위기로 네. 봤을 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도움이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진상규명도 되고. 근데 이분이 그때는 입 꼭 다물고 있다가 이제 윤석열이 망할 것 같으니까 회고록에서 이렇게 터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어쨌든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시점에서 갑자기 거짓말을 써서 할 일은 없을 것 같고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네,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근데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 잘렸다 보고서 올렸다가 어떤 애가 이걸 올렸어 하고 나서 격노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왜곡이라고 반박한 거 보니까 사실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다 그래야 되는데 왜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한 말이 어떤 가 이걸 올렸어가 아니라 앞에 뭐 어떤 붙었나? 놈이 이걸 올렸어 어떤 개끼가 이걸 올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쪽 대통령에서 왜곡이라는 거지 윤석열의 말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비틀었다 뭐 근데 어쨌든 뭐 사실이라는 것을 대통령실에서 확인을 해주는 윤석열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이거는 이상민 장관이 경질해야 되는 사안은 맞잖아요.
맞았죠, 맞았죠. 아니, 윤석열이 이거 음모론을 믿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억울할 수 있다. 아, 믿고 있는데 그래서 윤석열 한 말이 그거예요. 음모가 밝혀야 되는데 그거 밝혀지면 이상민 괜히 자른 거 아니냐. 이상민은 잘못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명명백백히 밝혀진 다음에 잘라야 된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이 아닌 게 밝혀졌는데 안 잘랐잖아요. 그건 한참 뒤에 일이니까 어쨌든. 그럼 이제 잊어버렸겠죠. 네, 잊어버렸겠지. 잊었던 게. 그러니까 윤석열이 음모론을 거의 믿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제일 큰 문제인데. 내 집에서 맨날 그거 유튜버만 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 진짜 저는 그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근데 그거 유튜브를 김건희가 또 관리한다는 소문이 파다하잖아요. 네, 초창기에 있었죠. 취임부터. 지금까지도 관리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뭐 그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그걸 꼽을 수 있겠죠. 윤석열이 딴 유튜브 보면 김건희한테 혼난다. 아, 이것만 봐라. 걔한테 물리든가. 야, 물어. 저 자식 딴 거 보고 있어. 걔, 유튜브. 아, 목록도 관리해준다. 그러니까 너 딴 거 보지 말고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런 거나 봐. 윤석열은 어차피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진짜 무식한 놈이었으니까 정치도 잘 모르고 근데 정치 이념을 이제 막 주입받기 시작한 거예요. 후보 때부터. 그래서 열심히 본 게 그거 유튜브다. 그런 걸 누가 보라고 했을까? 김건희가 보라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윤석열이 뭐 김건희 영향을 배제하고 본다면 자기의 정치적 이념, 그러니까 정치적 정체성이랄까요? 아니면 소속감이랄까? 이걸 뉴라이트 쪽에서 찾은 거예요. 어쨌든. 매개자가 누구든 간에.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내가 이 사람들, 그러니까 뉴라이트랑 한 몸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소위 이제 진영 논리가 생길 수도 있고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내 집단 심리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것만 보게 되는 거지 계속. 죽어라고 주구장창. 세상엔 그것만 있는 것처럼. 네, 딴 정보나 거부하고. 그러면서 윤석열 그 특유의 뉴라이트적인 세계관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친일적 성향이라든가 뭐 내놓고 친일을 한다든가 이승만을 숭배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윤석열의 특징이 그거 유튜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원래면 극단적인 게 맞네요. 그렇죠. 네, 맞잖아요. 그러게요. 이렇게 좀 난리인 마당에 요새 이제 많은 유행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네. 트렌드라고 네, 트렌드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 요즘 탄케팅이라 그래. 탄케팅. 아~ 티켓팅처럼 어렵다고. 대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 아직도 한 2만 명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탄핵 국민 동의 청원. 이 6월 20일에 시작됐는데요. 그 이후로 폭발적으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현재 좀 어느 정도 모였죠? 지금 90 아까 100만 명 가까워지는 네, 7월 2일 기준으로 5만 명 정도 100만 명 100만 가까워지고 네. 있는데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민심의 표출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이 이것을 보도하는 게요. 탄핵 청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윤석열의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 때문이다라면서 이런 내용으로 일제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청원을 제기한 촛불 행동이라든지 그동안 2년 가까이 들어온 탄핵 촛불에 대해서는 아주 보도를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집요할 정도로 보도를 피하고 있다. 왜 이렇게까지 촛불이라든지 탄핵 촛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이 청원이 만들어진 게 촛불의 영향이 큰데요. 옛날에 80년대만 해도 과하게 보도를 했어요. 데모하는 걸.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한 50명 모여서 데모해도 크게 나 맨날. 부럽다. 근데 그 왜 그렇게 매일 데모한 걸 보도했을까? 마녀 사냥하려고 죽이려고 네. 작용으로 몰아서 오히려 난동 부린다 이것들이 그래서 이건 매일같이 데모하고 이거 이 학생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와 진짜 놀라울 정도로 보도를 착착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데모하고 전이가 무조건 신문에 나요. 신문에 TV에 나와요. 네, 네. 큰일 이제 나 잘못한 것처럼 막 화염병 던지는 장면 뭐 이런 거 경찰 때리는 장면 이런 것만 이제 주로 찍어서 그렇죠. 예전에 그랬죠. 폭력적인 시위 뭐 이러면서 뭐 아주 악담을 했죠. 네. 그거를 보면 결국 탄압을 목적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고 보도를 많이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촛불항쟁은 윤석열 이 대통령 되자마자부터 사람들이 시작했잖아요. 왜 보도를 안 할까요? 고립시키기 위해서입니까? 탄압을 할 거리가 없나 보다. 그치요. 아 그래요? 폭력적인 시위가 없어. 아 폭력적이지 않아서. 아니, 폭력적이지 않은 것도 있지만 아니, 보여줄수록 이슈가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이걸 방송으로 한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 국민들이? 너무 동의하죠. 어? 야, 저런 투표가 있었어? 야 그렇죠. 잘하네. 이런 반응을 얻을 거라는 걸 지들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당시에는 학생들을 욕을 많이 했어요. 80년대에는 좀 과격한 놈들, 빨갱이들, 폭도, 뭐. 폭도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시민들 반응이 별로 안 좋다가 87년 6.25항쟁 정도 돼서야 호응을 얻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촛불항쟁은 보도하면 할수록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사안이란 말이죠. 네. 나도 가고 싶다. 윤석열에 네. 대한 반감이 워낙 심하니까.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 붙이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네. 보도가 이거를 알기 때문에 그냥 보도하지 마라 저거. 보도 지침이 있는 것 같아요. 있겠죠. 있겠죠. 예, 쉽게 한 보도하면 키워준다. 저 촛불행동도 키워주는 거고, 그 다음에 국민항쟁도 더 일어날 거다. 크게 폭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언급을 하지 말라. 해서 지금까지 일절 언급을 안 하고 보도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거의 매주 거리에서 시위를 네. 하잖아요. 네. 이거는 아니 이렇게 매주 이 규모가 한 이제 수천 명 규모로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날 작은 규모의 집회가 있어요. 그 집회는 보도가 공중파에 다 나가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대쪽. 근데 이게 한다고. 규모가 훨씬 큰데도 절대 안 내보내거든요. 의도적이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 청원이 하도 유행이 돼버렸으니까 네. 그 청원인에 대해서 되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누가 처음에 그치, 시작을 그치. 했을까. 근데 그게 이제 촛불행동 권우혁 대표님이란 말이죠. 권모 씨라고 이제 방송이 계속 나와요. 이번 주 지난주 촛불에 권모 씨 청원인이 등장한다라고 하면 언론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보도하고 싶겠어요. 찾아가고 싶지. 근데 단 한 명도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야 이거는 진짜 억지로 이렇게 보도를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저는 이제 언론에 워낙 이제 기대가 없고 2년 동안 한 번도 보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언론이 영향력이 있지 이거를 잊고 지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이 탄핵 청원이 불이 붙기 시작한 게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인원을 언론이 받고 그 언론이 또 언론을 받고 하면서 지금 완전 튄 거잖아요. 네. 청원은 보도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은 보도를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의도가 근데 모두가 보도를 하니까 하는 건가? 그렇다고 봐야죠. 네. 경쟁을 해야 되니까. 네. 어차피 한 군데가 했어. 그러면은 거기가 잘 나가. 기사 돈이라도 벌자. 그러면 딴 데서 안 할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인원이 많이 나와야겠네요. 네, 많이 보도를 안 할 수밖에 그렇죠. 안 할 수 없게. 네네. 지금 이 청원을 보는 윤석열의 심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 없겠죠. 볼까요 이걸? 이걸 볼까요? 아 생각도 못했어. 아 대통령실에서 오늘 입장 나왔어요. 아, 그래 대통령실이지 그거는. 아 윤석열은 안 본다. 윤석열이 봤을 거라고는. 아 대통령실에서는 탄핵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사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근데 윤석열은 안 봤을 것이다. 뭐 봐도 뭔가 반응을 한 게 전 좀 신기하긴 하네요. 네, 봐도 그냥 그러려니 할 거예요. 네. 정말 기대가 없어요. 총선에서 참패하고도 우린 이겼어 이렇게 네. 생각하는 인간 아니에요. 맞아. 그렇다. 맞아. 뭐가 충격이겠어요. 맞아. 이걸 어느 정도 천만이 넘어가도 별로 충격 안 받겠죠. 그렇겠죠. 네. 아마 숫자 개념이 아마 없을 겁니다. 둔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들이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 100만이 넘어가면은 이게 아주 뭐 국정 기조를 바꾸게 할 거라느니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맞는 허튼 소리입니다. 안 봐요. 안 봐. 거리로 나와서 몇 주간 100만 명이 나와 있어도 안 볼 놈이에요. 지금 갑자기 열받네. 지금 열받은 것 같은데. 아 열받아. 이거 왜냐면 그래. 국민들이 너무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늘리려고 2시간씩 대기 타면서 한 명씩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윤석열은 충격을 안 받는데 나머진 받거든요. 아 그렇구나. 윤석열 이외에 나머진 다 받거든요. 네. 지금 모두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힘당 의원들 입에서 탄핵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네.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에 탄자도 안 꺼내요. 오히려 지금 국힘당의 내부 타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온라인 청원이 폭발적인 것에 비해서 촛불 집회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 실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이런 건 궁금하더라고요. 왜 촛불 집회는 나오기 어려워하시는 걸까? 몰라서일까? 아니면 정말 뭐 생활이 어려워서? 뭐 아직 때가 아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근데 일단 청원에 동참하는 지금 숫자로 봤을 때 윤석열에 대한 분노 또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는 임계점을 이미 넘어선 건 확실하잖아요. 네. 네. 여러 가지로. 근데 나머지의 요인들이 좀 부족한 게 있어요. 뭐가 일단 첫 번째가 문제냐면 항쟁 주체가 확실하게 꾸려지지 않았다. 아. 촛불행동이 그 역할을 네. 사실 하려고 만들어진 조직이긴 한데요.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믿을만한 항쟁 주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옛날에 87년 6.25항쟁 당시에는
뭐 이 앞에가 긴데 하여튼 국민운동본부가 꾸려져 가지고 거기에 김영삼, 김대중, 네. 제야, 종교, 학생, 전대협까지 싹 다 네. 들어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소위 그 조금 진보 성향이 있다, 민주 성향이 있다 하는 조직을 다 묶었어요. 네. 그게 출범을 하면서 그게 주체가 돼서 6월 항쟁이 시작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항쟁 주체라고 했을 때 촛불 행동이 조금은 작죠, 규모가. 그렇죠. 연대체 연합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네. 뭐 사실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뭐 진보당 다 들어오고 네. 민노총에서부터 뭐 전농에서부터 이런 이제 민중운동 조직들, 촛불 조직들, 시민운동 단체 뭐 다 네. 들어와서 만들어진 조직이 하나가 있다. 발족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네. 그럴 때면 분위기가 확 뜨죠. 네.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뭐가 이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냐면 승리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그렇죠. 아, 그래. 저런 조직까지 만들어졌으니 이제 우리가 나와서 싸우면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도 있겠다 하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해서도 희망이 생기겠죠. 저런 조직을 만들어서 끌어내리고 나면 뭘 하자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윤석열 네. 끌어내리고 나서. 그럼 이제 비전을 좀 보게 되고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다. 이게 하나의 요인인데 지금은 항쟁 주체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촉발 요인이 좀 더 있어야 돼요. 강력한 게 하나. 그러니까 옛날에 4.19 혁명은 김주열 학생이 네. 이 시신으로 발견된 게 촉발 요인이 됐거든요. 팡 터지는. 뭐 그 선에도 있긴 있었죠. 그러니까 6월 항쟁도 뭐 선거문 사건이니 뭐 있다가 박종철 치사 사건 네.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이게 분위기가 불을 확 당겼다가 이한열 열사가 터지면서 완전히 터진 거거든요. 박근혜 퇴진 때도 사실 백남기 농민의 네. 그 타살 네. 물대포 예약 이게 촉발 요인이 된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타올랐잖아요. 네. 윤석열 정권에서도 그런 것들이 터지면 아마 전 민중항쟁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직은 그동안 원래는 많은데 사실 많았는데 많은데 그쵸. 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기억이 잘 안 나. 아니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잘 안 들어 도드라지지 네. 않는 거예요. 네. 딴 때는 별로 없다가 하나가 터지니까 이게 확 사람들이 터지는데 충격을 받고 막 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있으니까. 네. 지금 석유 시추도 네네네. 어디로 갔는지 갑자기 네. 사라졌어요. 네. 그런가 봐 진짜 하나를 띄우려고 할, 이게 커지려고 할 때 다른 걸 띄워서 네. 아니 해고용 수박류 네. 있잖아요. 이거 1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때 완전 뭐 항쟁이 터질락 말락하던 시기였거든요. 전국민 네. 분노가 모이면서 네네네. 근데 사건이 덮여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렇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진짜로 어려워요.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에 나와서 싸운다는 엄두를 잘 못 내는 네. 당장 생존 불안에 쫓기다 보니까 근데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항쟁 주체가 만들어져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싸워서 뒤집어엎고 네. 생계의 문제, 생존 문제도 해결하자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그 사람들이 그래 이판사판 뒤집어엎자 이렇게 될 텐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어떻게든 뭐 취직 자리를 구하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더 신경을 쓰는 상황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온라인 청원이 너무 좋은 그렇죠. 방안이었던 거예요. 네. 거리에 나가기에는 지금 좀 네. 어려운데 온라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 하니까 이 정도로 열기가 몰리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진짜 시작의 씨앗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지금부터 그렇죠. 시작이라고 네. 봐야겠네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무도 관심 없는 국힘당 당대표 선거라고 적혀 있는데 아무도 관심 없는 국힘당 당대표 선거가 여러분 7월 23일에 이뤄진다고 합니다. 저 네. 이거 쓰면서 알았어요. 아, 7월 23일이라고 네,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이렇게 네 사람이 나왔나 본데 누가 당대표가 될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윤석열 탄핵은 거의 이제 기정사실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대표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윤석열하고 같이 가냐 아니면 같이 그러니까 같이 몰락하냐 탄핵에 동참하냐 이 길밖에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당대표 하려고 애쓰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 국힘당 이 네 명 중에 누가 되든 살아날 구멍이 있을까 염려가 되기 시작합니다. 국힘당 살아날 수 있을까요? 국힘당이 살아나려면 딱 하나밖에 없죠. 윤석열 날리고 빨리 재정비해라. 보수대연합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보수대연합을 추진하는 지금 음모 작전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개헌 같은 걸 매개로
보수대연합 같은 걸 만들려고 할 수도 있죠. 네, 개헌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나오죠. 내각제 얘기도 지금 동아일보 뭐 조중동사 열심히 나옵니다. 내각제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민주당의 일부 또 뭐 다른 사람들 끌어들여 가지고 소위 보수대연합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 생각. 그 중에 한 축으로 이제 한동훈을 생각할 수 있고요. 네. 이제 그런 쪽으로 본다면 당대표 선거는 극우 세력한테는 중요하죠. 누구를 세워서 할 거냐. 보수대연합을 할 거냐. 그런 점에서는 지금 한동훈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건데 네. 당원들의 지지가 높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극우 세력이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날리고자 하는 것은 상당수의 극우 세력들의 이제 공통된 입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친윤 계열 빼고는 네. 아 쟤를 날려야지 우리가 살 것 같은데 날리고선 차기 주자로 한동훈을 찍었었는데 대안으로. 네, 한번 검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까미 안 되는 거죠. 네. 홍준표 표현을 빌자면 네. 총선 때 완전히 바보짓을 하다가 말아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 쟤는 안 되는데 야 그럼 쟤 말고 또 누구 있니? 그럼 없는데요. 없어. 이렇게 이 상황인 네.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동훈. 예, 깝깝한 거죠. 어대안이 어쩔 수 없이 당대표 한대훈이 한동훈이네요. 한동훈.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한동훈을 좀 미는 듯 분위기. 왜냐 없으니까. 뭐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도 이제 또 만만치 않고 당내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힘당의 미래는 상당히 암울하다. 네. 예, 한동훈은 또 무엇이든지 맡으면 말아먹잖아요. 네. 확실하게. 신나게 말아드실 텐데. 그 능력만큼 확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러니까 보수층도 진짜 멘붕이겠어요. 누구를 다시 누구를 뽑아야 될지 없잖아요. 지금. 이래저래 걱정이 많은 거죠. 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지금 제일 높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을 지지합니다. 아. 한동훈이 되면 확실하게 말아먹을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이 이거 윤석열 탄핵청원 했을 거라는 설도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은 이렇게 포부가 크고 네. 목표가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짧아요. 네. 사람이 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여기 나오는 이유는 일단 자기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큰 그림 먹고 길게 큰, 보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은 그냥 잠깐 생각하다 마는 거고. 일단 나의 살 길을 여기 밖에 없다. 대권 뭐 이런 거 이제 하면 하고 이제 흘려듣고 아유 나 살아야 되는데 무서워 죽겠어. 이 생각에 지금 얽혀매여 있는 얽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살겠다는 게 급하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심리에 의해서 대권 여기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국힘당을 아작낼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이 되면. 환영한다. 네. 네. 그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잘 못 치잖아요. 여전히 겁이 많아서 당대표가 되면 그 유혹은 더 거세지거든요. 싸워라. 그렇죠. 지금 반윤의 선두주자인데. 네. 그리고 자기도 당대표니까 이제 조금 붙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붙기 시작하면 흥미로워지겠네요. 흥미롭잖아요. 최혜명 특검 이거 결하겠어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개싸움 볼만하죠. 그러면 뭐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를 해야겠네. 파이팅 한동훈. 아니 뭐 파이팅 힘내라 한동훈. 아니 원희룡 돼서 윤석열이랑 짝짝꿍당 되는 것보다는 한동훈이 돼서 싸우는 게 더 재밌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한동훈의 살 길은 윤석열이 치는 것밖에 없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죠. 네 저는 이거는 궁금했습니다. 나경원이 핵무장 발언했잖아요. 네네.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까 그 반미 운동하자는 거 아닙니까? 누가 아까 댓글로 그랬잖아요. 무식하면 극단적이라고. 네. 나경원 딱 머리에 핀 거예요. 아니 뭐 토론회를 하고 진지하게 임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네네네. 진짜 핵무장을 하고. 자 근데 생각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요. 딱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전작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저 전작권이 없는데 핵무장을 했어요. 그 핵을 누가 가질까요? 미국이 가지. 아니 그러니까 네. 왜 하는데요? 핵무장을 전작권이 없는데 핵은 전쟁 때 쓰려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전쟁 때 작전지휘권을 미국이 갖고 있어요. 그럼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미국이 가지게 되죠. 네. 그럼 미국한테 핵을 만들어서 납품하지 차라리 모터를 우리가 자체로 가져요. 그러니까요. 자체로 못 가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나경원이 정말로 우리가 군사적으로 자주성, 독자성을 가지기 위해서 핵무장을 하고 싶다면 전작권부터 찾자고 해야 돼요. 그 얘기부터 해야 돼요. 네. 아니면 동시에 하자. 전작권 찾고 핵무장 하자. 그러면 좀 이 납득이 되는데 이 재밌는 것이 나경원 같은 사람들이 전작권을 찾자는 건 결사반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핵무장은 하자. 근데 핵무장은 하자 그래요. 네. 또. 그 핵무장에서 뭐 하려고? 미국 애들이 전작권을 쥐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나경원이 나 바보. 나 머리 비었어. 이 얘기밖에
안 하는 거죠. 왜 핵무장 근데 발언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다니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불안하고. 미국이 자기를 버릴까 봐. 버릴까 봐. 한국을 버릴까 봐. 그런 얘기들이. 미국을 못 믿는 마음이구나. 그 원래 이런 사람들은 극우 쪽에 있는 애들은 그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네. 믿고 싶어서 그냥 믿는 척하는 것이지 내심 불안해요 항상. 언제 버릴지 모르고. 미국이 힘 빠졌다는 걸 알고 있는 거네요. 그걸. 그래 미국 내에서도 계속 버린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맞아, 맞아. 공개적으로. 그 트럼프의 최측근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뭐 NSC 의장이 될 가능성이 콜빈가? 그 맞아, 사람이 맞아. 노골적으로 얘기했어 KBS 인터뷰에서 한미 동맹은 자살 동맹이 아니다. 한국 안 지켜주겠다. 알아서 지켜라. 이런 얘기를 얘들이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핵무장을 해야 KBS에서. 된다. 그러니까 막 이거 아 이거 어떡하지 핵무장하자. 이렇게 된 거죠. 너무 진짜 멍청하네요. 그죠. 멍청. 아 미국이 안 지켜주니까 우리가 핵무장하면 아, 되겠네.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태극기 부대도 멘붕이 되겠는데요. 이러면 미국이 그래. 우리를 안 지켜준다는 걸 나경원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불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윤석열도 그 불안이 있어서 자체 핵무장을 계속 떠들었던 거죠. 근데 그러려면 전자권을 먼저 찾아와야 된다는 네. 얘기고요. 자 전자권을 찾고 핵무장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이 아유 귀여워라 핵무장 빨리 해라 이러면서 도와줄까요? 제재를 시작하겠죠. 자,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NPT 체제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NPT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그걸 포기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전 세계 핵 도미노가 벌어지겠죠. 그렇죠. 핵은 기술이 없어서 만들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NPT 체제 때문에 네. 못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테러리스트 뭐 미국이 싫어하는 테러리스트는 아닐지라도 하여튼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들이 다 하나씩 만들 거 아니에요. 그치. 나경원도 만들었는데 나도 만들자 말이죠. 그래 동네 방네 뭐 핵세일 뭐 이런 건 열리고 막 온라인에서 팔기도 하고 그럼 핵 확산이 되면 미국은 네.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핵 확산이 그렇게 될 줄 몰랐네. 핵 그러니까 확산이. 9.11 테러 때 그 비행기에 핵을 싣고 쳐보세요. 뉴욕에 어떤 경우가 나오겠습니까? 난리 멸망이죠. 뉴욕 멸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서 NPT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깨지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한국이 과감하게 그거를 깨고 도전을 하면서 핵무장을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북한이 받았던 제재 또는 미국이 그때 북에 핵무장을 막기 위해서 영변을 폭격하려고까지 했잖아요. 그 한국도 감내해야 돼요. 네. 용산을 폭격하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 마라. 다 죽여버린다 너희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한 이해가 전혀 없는 무지한 발언이다. 네. 이렇게 이제 봐야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일단 던지는 발언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다음은 요거는 조금 시간이 된 얘기인데 여쭤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법사위 청문회에서 최혜병 특검 관련 증인으로 나온 이종섭, 임성근, 신범철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장면 제가 보고 하루 종일 손이 떨려가지고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근데 이게 범죄자들에게 사실은 위증은 뭐 문제도 아닌 거 아닙니까? 왜 굳이 증언 선서를 거부했죠? 그렇죠. 이게 사상 초유일이잖아요. 네. 아니 이거 마지막 무슨 양심이에요? 왜 네. 증언 선서를 열받게 거부까지 거짓말을 못 하겠다는 걸 막 지키는. 아 그러니까 무슨 마지막 양심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 세 명이 뭔가 실수를 할 것 같아서 아 서로 위에서 단속을 시킨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이미 그러니까 사전에 봐봐요. 그러니까. 이종섭은 일단 겁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호주로 이게 뺀 거 아니에요 도주대사. 그렇죠 그렇죠. 여기 있었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청문회 때도 보면 막 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해하는 모습 보였어요 이종섭이. 임성근을 보니까 임성근도 한술 더 떠요. 임성근이 장난 아니었어요. 표정이 막 울 것 같은 표정. 울 것 같은 표정이었어. 막 충받을 때 거의 울라 그래 막. 그래서 야 임성근도 저게 간이 엄청 작구나. 그다음에 신범철 보세요. 무슨 질문을 했더니 그거는 그런 전화가 아니고요. 회수와 관련된 전화. 걔는 실토를 했어요. 실토를 했어요. 유도신문 걸려서. 자 이런 걸 봤을 때 이 세 명의 이 위험성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위에서. 실수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저것들. 네. 근데 거기다가 선서까지 했어. 그럼 겁이 많은데 선서까지 해서 위증 더 못할 거 아니야. 네. 그럼 말하다가 이거 하면 위증인데 해다 어버버버 하다가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있죠. 네. 자 그래서 얘 셋을 잡아야 되겠다.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야 너희들 증인 선서 거부해. 이렇게 시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예 편하게 위증해. 편하게 그러니까 묵비권 거의 비슷하게 행사해라. 그리고 개뻥 쳐도 된다. 그거 하면 거부하면 괜찮다. 거부하면 어차피 위증해도 된다. 말 실수해도 괜찮아. 거부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실수한 거를 누가 뭐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점에서 선서 거부를 한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거짓말을 해.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또 바보같이 아 그래 선서를 거부하면 나중에 위증으로 처벌은 안 받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하고선 선서를 거부했는데 그날 연락이 깨지기도 하고 분위기 보니까 선서 거부한 거로도 뭔가 당할 것 같은 느낌이고 지금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네. 근데 마음이 진짜 안 편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 어쨌든 뭐 이 셋도 어떤 외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시켰을 가능성이 네.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참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말만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정해진 답만 하더라고요. 그쵸. 하다가 네. 뭐 질문이 그렇게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무너지는 게 막 보이던데요, 진짜.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니 퇴장하라고 막 하잖아요. 하도 껴들어가지고 네. 퇴장하라니까 또 조용히 퇴장해. 항의를 안 해. 방법은 진실을 말하는 건데. 감이 작다. 네, 세 명 다. 네. 그 불안한 눈빛에서 증언 선수 거부 명령을 받고 너네 가서 사고 치지 마라. 그렇지. 이거 단돌이 쳤군요. 네. 이 단돌이를 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윤석열일까요? 모르겠어요. 실이겠죠. 윤석열 아 김건희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뭐 이시원이든 뭐 있겠죠. 네, 제 생각에는 윤석열은 이런 거 단돌이 칠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닌 것 같고 그 정도의 섬세함은 없죠. 그렇죠. 그 전략이 있어야지 이거를 네. 단돌이 칠 수 있는 건데. 되니까. 예. 윤석열은 아니고 김건희나 이시원.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아주 흥미로운 대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저희가 책 내용을 또 다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회심리학자의 눈을 본 극단주의의 실체,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책에 대한 내용을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극단주의의 특성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먼저 했습니다. 배타성과 광신 이렇게 두 가지를 다뤘는데요. 나머지 두 가지 먼저 다뤄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강요와 혐오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추가되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극단주의 세 개의 요인은 배타성, 광신, 강요, 혐오는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세 가지가 핵심이다. 네, 그게 세 가지가 핵심이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제 극단주의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건데요. 만약에 강요라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극단주의의 중요 구성 요소로 배타성과 강심만 가지고 있으면 다 극단주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아요. 고집 센 사람들. 배타성이 있어요. 그렇죠. 남을 절대 안 자기 기준이 네, 게다가 자기가 믿는 대로 믿어. 지구가 네. 평평하다든가. 있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네.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고집 세더라고요. 예. 자, 근데 배타적이야. 다른 얘기를 잘 안 들어. 안 들어요. 네. 아무 과학 얘기도 안 들어요. 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게 극단주의자입니까? 그러네.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뭐 고집 센 사람들에서부터 뭐 이제 윤석열 같은 사람들 다 극단주의가 돼버리는 건데 걔는 맞는데. 자, 근데 어쨌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강요가 포함되어야 되는 강요.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믿고 그거를 다른 주장을 거부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와서 목에다 칼 대고 아 믿어라. 지구가 평평한 걸 믿어. 아니면 가만두지 않겠어. 너 우리 종교 믿어. 아니면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 이제 극단주의가 되는 거죠. 강요하면 자기의 그런 어떤 광신적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 이런 경우가 극단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극단주의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기준을 두고 배타성과 광신을 가졌다고 해서 극단주의를 규정할 수는 없고 타인과의 관계, 사회의 관계에서 강요를 한다 이거를 이런 경우 극단주의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극단주의자는 보통 자기가 믿고 있는 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막 믿으라고 강요해요. 그래서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하냐? 박해 혹은 학대 심한 경우에는 죽이기도 합니다. 이게 극단주의겠죠. 그런 사이비 종교 믿는 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뭐 자식이 아프면 병원에 안 데려가고 계속 기도하면 낫는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뭐 사이비 종교 아니라 옛날에도 보면 십자군은 뭐 극단주의 아니에요? 십자군 전쟁? 네. 그거 가서 뭐 기독교 믿어라. 우리 아니면 안 믿으면 쌍둥 뭐 예를 들어 쌍둥이구나 쌍둥이라 코란 들고 네. 가지고선 우리 코란 네. 믿어라 안 믿으면 쌍둥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그런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극단적인 말 그대로 네. 네. 그런 것이 극단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지하철에 예수 믿으시 예수 믿으시라고 안 그러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분들은 극단주의로 봐야 되나요? 학대를 당하지 않는데 경미한 극단주의죠. 아 경미한 극단주의. 왜냐하면 이제 강요인데 사실 협박이니까 강요예요. 진짜 협박하고 다니시잖아. 넌 죽는 지옥 간다고. 지옥 떨어진다고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이제 그 강요
이유니까 극단주의 범죄 있다? 경계에 넣을 수는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안 믿고 그냥 듣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 듣죠. 신경 안 써서 자잖아요. 네. 그리고 와서 막 목 졸르고 깨우고 그러잖아요. 맞아. 내 말을 왜 안 듣는 거야 이 자식아. 그리고 너 지금 내 말을 믿는다고 사인해 이러진 않으니까 강요가 그렇게 강하진 않다. 그래서 경미한 극단주의 경계에 있는 극단주의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 극단주의 정의를 세 가지 구성 요소 기초에서 할 수가 있는데 광신에 사로잡혀 세상을 배타적으로 대하고 자신의 믿음을 타인들에게 강요하는 것을 극단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럼 혐오는 뭐냐? 배타성 광신 강요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극단주의에. 네. 그럼 그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감정적 결과가 바로 혐오. 혹은 분노와 증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 극단주의자들은 혐오주의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혐오 감정이 많아요. 서로 촉진하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극단주의와 혐오는 서로를. 이 나의 그 의견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설득하려고 하는데 조금 강요성 이런 사람들도 극단주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설득까지는 그렇다고 치는데요. 네. 그 설득을 되게 공격적으로 한다든가. 그렇죠. 그걸 안 받아들였을 때 화를 내죠. 그러면 이제 극단주의 성향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강요성 자체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 중에 하나여서 이렇게 뭐 스펙트럼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더 강한 사람, 약한 사람.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데 선생님 말씀처럼 그걸 너무 강하고 공격적으로 했을 모든 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윤석열 같은 사람들 갖고 있는 거예요. 극단주의가 이제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한테 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그래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극단주의자라고 이제 지칭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죠. 혐오 관련해서 제가 궁금했던 게 이게 두려움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네. 그럼 여성 혐오, 노인 혐오, 네. 인간 혐오 이거는 노인을 막 두려워하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어를 좀 잘못 쓴 측면이 있는 거죠. 그거는. 자, 이제 혐오가 왜 두려움에서 오냐면 그 한번 혐오의 대상을 따져보면 알 수 있어요. 윤석열. 혹시 혐오 대상으로 있어요? 윤석열. 두려움에서 두렵진 않은데. 자, 근데 예를 들어 인간이 아닌 것 중에서 혐오하는 거 뭐 있어요? 나 바퀴벌레. 바퀴벌레. 아 네. 바퀴벌레 혐오하잖아요. 네. 보통 사람들이. 네. 바퀴벌레를 혐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징그러워. 너무 빨라. 아, 너무 빨라. 아, 그리고 바퀴벌레가 유익할까요? 해롭다고 볼까요? 해롭죠. 해로워요? 해롭대요. 아, 실제로. 네. 자, 해롭죠. 바퀴벌레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병균이 퍼져나가요. 병균. 그렇죠. 그래 죽을 수가 있죠. 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슬람권에서 돼지고기 혐오하잖아요. 돼지고기 거기가 삼겹살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네. 돼지고기를 혐오하는 건가요? 금지된 게 아니고? 그, 혐오해요. 혐오하는 거예요? 금지도 하고 혐오도 해. 혐오해서 금지한 거. 왜 혐오하느냐? 돼지고기가 빨리 상해요. 그러니까 저장이 잘 안 돼.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돼지를 먹다가 집단으로 죽는 일이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인류학자들 추측에 의하면 과거에 돼지를. 그러니까 이제 돼지를 보는 순간 혐오가 생기는 거예요. 위험해. 저 잘못 먹으면 죽어. 설사에. 그러니까 보통 그런 대상 우리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대상 근데 해를 끼치긴 하지만 엄청 세서 무서운 대상은 또 아니에요. 바퀴벌레가 엄청 무섭진 않잖아요. 바퀴벌레 보는 순간 오줌막 질질 싸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냥 뭐 이런 거지. 네. 약한데 나보다 때리면 바퀴벌레 이렇게 탁 때리면 죽거든요. 손에 뭐가 묻긴 하지. 네. 근데 하여튼 이렇게 탁 때리면 죽고 발로 밟아도 죽고 모기도 그런데 그 약한 놈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위험하죠. 약하지만 위험한 대상. 이래서 이제 혐오가 나오는 거예요. 혐오는 그래서 약자에 대한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강한 자에 대한 혐오를 하는 건 아니군요. 자 예를 들면 길을 가는데 공룡이 나타나 티라노사우루스가 딱 나타났어요. 공포죠. 공포. 혐오가 될까요? 어우 더러운 새끼 티라노 더러워 절로 꺼져 이럴까요? 아니요 무서워. 무섭지. 일단 무섭죠. 날 내지는 분노 날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혐오 감정이 나오진 않아요. 혐오는 아 쳐다보기도 싫어 재수 없어 짜증나 이런 감정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거는 진짜로 강한 대상한테 나오잖아요. 진짜로 강한 대상한테는 두려움과 공포, 분노 같은 걸 느끼죠. 그래서 자기보다 약한 대상한테 느끼는 겁니다. 근데 약한데 그 약한 대상이 나를 위협할 수 있어요. 잠재력을 갖고 있어. 그럴 때 그게 혐오 대상이 돼요. 그럼 인간에 대한 혐오라는 것은 뭐냐? 자 인간을 혐오한다는 얘기는 인간 일반을 다 혐오한다는 얘기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자기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좋아할 수가 없죠. 자기도 인간인데. 네. 그래서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그걸 넘어서서 사랑을 못하는 걸 넘어서서 인간 자체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을 인간 혐오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특정 인간만 혐오하지 못해요. 모든 인간을 다 혐오하죠. 자기를 비롯해서. 그런데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나 인간을 혐오해 다 덤벼시키고 다 죽여버릴 거야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 혐오를 하다가 자기가 먼저 죽을 수가 있죠. 아, 그중에 특정하는군요. 그렇죠. 만만한 사람들로. 만만한 사람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을 사실은 혐오하고 싶은데 특정한 대상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 혐오, 노인 혐오는 그냥 인간 혐오네요. 인간 혐오예요. 자기 혐오고. 그런데 보통 사회에 보면 그런 약자를 혐오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단 말이죠. 그걸 하는 집단들도 있고. 그쵸. 예를 들어 기득권층이라든가 일베라든가 윤석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서 잘 됐다 이런 거죠. 내 인간 혐오자인데 다는 안 되겠고 한꺼번에. 네? 하려니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친절하다. 그래서 요거라도 일단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 동참하면서 여성 혐오자가 되든 뭐 외국인 혐오자가 되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인간 혐오는 모든 어떤 여성 혐오, 인간 대상 혐오는 사실상 인간 혐오예요. 자기 혐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집단만 절대 혐오하지 않습니다. 다른 집단도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혐오하는. 그리고 총을 쥐어주면 사람들을 향해서 갈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 이 찍들 하면서 이렇게 엄청 싫어하시거든요. 네. 저기 윤석이 찍은 사람들. 이런 것도 혐오의 일종으로 봐야 되나요? 혐오까지는 아니라고 봐야죠. 근데 혐오는, 정말 상종도 하기 싫어하시던데. 혐오는요. 그 혐오는 굉장히 강한 감정이에요.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죽여도 막 그것도 있죠. 네. 몸이 반응하는 거죠. 몸이 반응해요. 막 토한다든가 보고선. 아, 그 정도. 구질구질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막 더러운 구데기 이런 거 보게 되면 막 확 올라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걸 보통 혐오라고 그러거든요. 아. 구토를 유발할 정도로 짜증나는. 네. 보는 순간 막 몸소리가 네. 쳐져서 피하고 싶은. 그래서 보통은 피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으면 제거를 하려고 그러겠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혐오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이거는 네, 아버지가 딸을 갖다 차별할 수는 있어요. 집안에서 남녀 차별할 수는 있어요. 아들만 좀 이뻐하고 딸을 조금 학교에 안 보낸다든가 대학교에 이런 거 옛날엔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아버지들이 다 딸을 혐오한다? 여성을 혐오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차별보다 훨씬 센 거예요. 이건. 차별은 시정 가능하거든요. 혐오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득하면 바꿀 수가 있는데 일단 혐오 감정이 생기면 시정이 잘 안 돼. 보는 순간 너무 몸소리가 쳐질 정도로 싫은데 그게 어떻게 시정이 네.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여성 혐오라고 할 때 말 잘 써야 되는 게 여성 차별을 하는 사람을 다 혐오주의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인종을 차별하는 사람을 다 인종 혐오주의자라고 할 수도 없어요. 혐오주의지는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도 높은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찍을 싫어한다 정도는 혐오까지라고 혐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네. 저도 아니, 입장을 바꾸면 또 우리가 또 마음이 또 풀리니까. 또 제 친한 친구들 이찍 친구들이 있는데 저 네. 되게 많죠. 절반이에요. 고등학교 저 친한 고등학교 동창들 반이 이찍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분노하는 그런 네. 유성열에 대한 감정을 여기다 이제 화풀이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혐오라고 볼 수는 없겠구나. 이게 그렇죠. 그 사람과 아예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 막 이런 거니까. 그렇죠. 몸소리 쳐지고 막. 근데 보기. 늘 같은 공간에서 다들 직장을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직장을 그만두시면은 정말 혐오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걔가 너무 싫어서. 시간을 또 보내고 계시니까 그건 좀 다른 개념으로 봐야겠네요. 네. 아까 전에 이제 맹구도 얘기했지만 신앙을 강요하는 경우 그 이런 것도 좀 극단주의자로 봐야 되는 건지. 자, 그 신앙이 네. 광신적이냐. 베타적이냐가 중요하죠. 강요란 측면만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광신 베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타성. 내가 믿는 신앙만 맞고 다른 신앙은 틀려. 종교 간의 대화. 내가 왜 중이랑 대화를 해. 기독교인데. 이런 거는 베타성이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 수준 높은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다른 종교와 대화를 하잖아요. 열려있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베타성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다 나는. 그래서 당군상 보면 막 칼로 자르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옛날 기사 보면 부처님한테 페인트 던지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베타성이잖아요. 네. 그리고 광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 대체로 그런 경우는 이제 극단주의로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신앙을 좀 강요한다 그래서 무조건 극단주의로 볼 수는 없겠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로 좋은 경험을 해서 되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좋은 경험을 나누고 싶은 근데 강요를 해요. 그런 마음인 사람도 있죠. 아, 근데 그건 강요는 안 하죠. 뭐 확대하고 협박은 아니지만 계속 얘기하는 강요도 있거든요. 내가 노했을 때는 이제 안 해야겠지만 계속 얘기. 그 정도는 강요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 정도는 우리도 사회를 살아가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강요는 거부했을 때 네. 학대, 박해 혹은 뭐 죽이는 거 이런 것들을 할 때 강요라 그러지 그냥 말 좀 많다 그래서 강요라고 극단주의자로 보시면 안 된다. 네. 배타성, 광신, 강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그렇지. 극단주의로 네. 정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다가 저런 사람이 또 저런 모습이 있는데 하면서 함부로 낙이 찍으시면 안 되고요. 세 가지를 다 이해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어서 극단주의와 테러리즘 관련한 그 챕터가 또 있더라고요.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는 다르다라고 이제 해설을 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뭐 테러하면 극단주의. 이거는 당연한 거 같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근데 극단주의라고 테러를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 같은데. 특히 뭐 미국에서는 국가 테러리즘 이런 거 자체에 대한 연구 뭐 이런 관련해서는 회피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테러리즘은 극단주의가 거의 비슷하긴 해요. 왜냐하면 세 가지 특징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배타성, 광신, 강요의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극단주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극단주의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극단주의 더 넓어 범위가. 아. 테러 말고 딴 것도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의 유형인 거죠. 그렇죠. 방법 정도로. 테러리즘은 극단주의의 일부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서구에서는 이걸 보통 좀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테러리즘을 뭐라고 정의하느냐라고 했을 때 흥미로운 것은 영국 정부의 경우에는 정치, 종교, 이념적 명분을 내세우려는 목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는 것. 뭐 보면 얼추 맞는 것 같죠. 그렇죠. 자, 근데 재밌는 건 미국이에요. 미국 정부는 테러를 뭐라고 규정하느냐. 앞에 딱 이렇게 나옵니다. 비국가 집단이나 비밀요원이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 비전투원을 표적으로 자행하는 폭력행위 이런 규정합니다. 그러면 앞에 누가 테러에 포함된다고 딱 정의한 거예요. 비국가 집단 내지는 비밀요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국가 집단. 네. 국가는 빼는 거예요. 미국이 왜 국가를 굳이 뺐을까? 지는 빠지려고 뭔가 찔리는 게 있나 보네. 찔리는 게 있고 캥기는 게 있으니까 뺐겠죠. 굳이 집어넣은 거 보면요. 그렇죠. 영국은 그걸 안 넣었지만 미국은 굳이 앞에 비국가 집단이라는 걸 넣었어요. 국가 테러리즘을 빼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사실상 문제는 국가 테러리즘이 더 문제거든요. 국가 테러가. 옛날부터 보면은 인류를 참화 속으로 몰아넣고 고통을 줬던 테러리즘들은 네. 개인 테러리즘일까요? 아니면 비국가 테러리즘일까요? 아니면 국가 테러리즘일까요? 주로 보통 전쟁을 주도했던 그런 국가 테러리즘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국가 테러리즘이 사실 더 큰 문제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그걸 빼요. 왜냐면 자기네가 그 네. 전문가거든. 국가 테러리즘 나 빼곤 안 된다. 한문에서 아예 지워버렸어 이걸 개념을. 개념을 지워버린 거예요. 야 자기들이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국가 테러리즘은 원래 넣어야 됩니다. 미국이 치사기가 뺐지만 그래서 미국의 정의는 잘못된 정의다라는 것이고요. 국가 테러리즘이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죠. 중세 시대 십자군 전쟁 아까 얘기했던 또 21세기에 그 유명했던 부시가 네. 진행했던 테러와의 전쟁. 네. 이게 이제 사실은 그러네요. 국가 테러리즘이죠. 테러와의 전쟁하는 국가 테러리즘. 부시가 그랬잖아요. 네.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적이라고. 네. 네.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종청소 벌이고 있는 건 뭐예요? 그거 국가 테러리즘 아니에요? 네. 국가가 주도하는 거니까요. 네, 국가가 주도하는 테러리즘이죠. 이런 것들이 국가 테러리즘인데 미국은 이걸 다 빼는 거죠. 아, 이거에 대해 그러니까 이 국가 테러리즘이라는 거를 연구하거나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빼요 다. 미국 안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죠. 아, 그렇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피해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미국 학자들 중에 일부는 이제 이걸 집어넣는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미국 정부는 안 해. 왜냐하면 자기네가 테러리즘 주체니까.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교정 테러리즘인데 이것도 네. 미국은 언급을 안 하죠. 이게 교정이 학교 말하는 건가요? 네. 아 학교. 교정 시설이 아니라 스쿨야드. 발음이 안 좋네. 하여튼 스쿨야드 학교 캠퍼스. 네.
그 테러리즘이에요. 교정 테러리즘.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름을 잘못 붙였다고 생각해요. 교정 테러리즘 그러면 뭘 교정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책에서 읽을 때. 아니 뭐 교도소 테러리즘인가? 교정 시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학교 교정인데 이걸 번역을 누가 이따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차라리 캠퍼스 테러리즘, 네, 학교 그렇네요. 테러리즘 뭐 이렇게 부르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얘기는 왜 나왔냐면 이것도 미국에만 거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은 1.5일에 하루꼴로 이렇게 드드드드드 이런 게 있잖아요. 총기 난사. 그러니까 무차별로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테러리즘에 넣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넬스 같은 학자인데요. 컬럼바인 고등학교나 덤블레인 초등학교에서의 이런 어떤 총기 살해 사건. 대량으로 많이 죽였죠. 엄청 많이 죽였죠. 네네. 그래서 이거를 스쿨야드 테러리즘, 교정 테러리즘이라고 부르면서 이것도 테러리즘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상당수 학자들이. 미국 정부가 그걸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럼 세계 최대의 테러 국가는 미국이 되니까. 그러네요. 가장 많은 테러가 발생하는 나라가 미국이 되어버리니까 이건 또 빼요. 그러니까 미국은 국가 테러리즘, 교정 테러리즘을 다 빼요. 다 빼니까 이제 테러 없는. 테러가 별로 없는. 네. 맨날 당하기만 하는 그런 착한 나라처럼 이제 생각되는 건데. 자, 어쨌든 이런 걸 봐도 사실상 미국은 테러에 대해서 뭐 운운할 만한 자격이 네. 좀 없다. 그러니까요. 수가 있어요. 나라 안에 테러부터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자국 내에서의 테러부터 관리해야죠. 남의 나라 테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국가 테러리즘의 뭐 예시로 이재명 암살 시도를 했던 김진성 이런 것도 국가 테러리즘으로 봐야 되나요? 만약에 배후에 국가가 있다면. 있다면. 정권이 있다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전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극단주의자들이 지금 7, 80년 동안 지배층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극우 1배 유튜브 이런 걸 보는 윤석열이 사실 이제 부추긴 거잖아요. 김진성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연관성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하면은 김진성은 키워진. 그게 국가 테러리즘이죠. 네, 그렇게 예. 되는 거죠. 007 이게 대표적인 국가 테러리즘이에요. 그렇죠. 007. CIA가 맨날 어디 네, 가서 요원 네, 암살하고 이거 국가 테러리즘이에요. 007 영화에서 막 죽이잖아요. 그거 테러에 다. 민간인들도 얼마나 많이 죽이지. 네, 국가 테러리즘. 007이 차 한번 몰고 가면 많이 죽어요. 아니 그러면 007을 국가 테러리즘 영화네 이게. 심각히 문제의식이 없어 지금 미국이 이걸 영화로 만들고 있어. 네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국가 테러리즘을 미화하는 네. 그런 영화가 네, 되는 거네요. 자기네가 뭐 007이고 네. 남이 하면 테러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극단주의와 테러리즘까지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음 방송부터는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려고 하고요.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를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chungnami0000 청남이0000@gmail.com입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 댓글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